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특징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오늘 특징주는 LIG 넥스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고 오늘까지 크게 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장 특징주로 보신 이유는요?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업종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국내 회사, 상장된 회사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약간 저평가 국면에 있었던 방산 업체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의 상승 이전 주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만 원 후반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이 회사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플러스 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상승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가치가 일부 좀 상향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군의 납품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13만 3,600원 종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피어그룹 대비 고평가 상태임은 분명한 한데요. 충분히 지금 입장으로서는 프리미엄을 가지면서 네. 주가는 이 정도 흐름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적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연간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이 5조 8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 볼 때는 LIG 넥스원은 방산 본업 플러스 로봇 테마까지 좀 붙어주면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있을 만한 시가총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특징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스타주가 됐고요.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쭉 뻗어 나갈 방산. 사실 오늘 방산은 이 폴란드 노이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면은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징주를 제시해 주셨는데요.